안녕하세요.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. 우리 강산 야생아는 야생아 모종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곳이랍니다. 대봉감입니다. 감이 많이 달려 있어요. 지금은 탁구공만 합니다. 탁구공만 하지만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면요. 이 대봉감이 굉장히 빨리 큰답니다. 지금 저희는 대봉감에 농약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. 이 감나무는 아마 100개 이상 달린 것 같습니다. 정말 많이 달려있는 감나무입니다.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대봉감은 100% 무농약이랍니다. 저희 야산 언덕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. 야산 언덕에 이렇게 심어져서 대봉감 나무들이 있는데 좀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그물망을 쓰고 있는 감나무도 있어요. 그물망을 쓰고 있어요. 감나무가요. 이 나무는 단감나무랍니다. 단감나무는 저희 야산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저기 감 보이시죠? 여기 지금 그물망이 쳐져 있습니다. 야산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새들이 먼저 와서 저희보다 먼저 와서 먹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씌워놨답니다. 감나무의 감 지키기 새와의 전쟁입니다. 그래서 저쪽도 보이시면 단감나무는 이렇게 해놨고요. 이쪽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. 그리고 저쪽 넘어도 한 4개, 5, 6개 정도 있는데요. 다 감나무는 그물망을 이렇게 씌워놨어요. 야산에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농약도 하지 않고 뭐 비료도 주지 않고 이랬는데 올해 정말 감이 많이 달렸어요. 올해 감이 정말 주렁주렁 많이 달렸답니다. 근데 다른 분들은 감이 안 달렸다고 하시는데요. 저희는 올해 많이 달렸어요. 지난해는 안 달렸거든요. 그런데 감나무마다 감이 많이 달려있네요. 대봉 감나무의 감들이 정말 주렁주렁 달려있네요. 가을이 되고 감이 익어갈 때는 이 감나무가 정말 예뻐요. 그래서 정원에 정원수로 감나무 한 그루 심어도 좋습니다. 야생아 꽃님들, 오늘도 너무너무 덥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